그리고 이어지는 청주의 공격. 자, 아웃프런트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측면 쪽 문경민이 짧게 내줍니다. 어려운 터치, 크로스 높게 터치, 헤딩입니다. 양 팀의 위력이 무너집니다. 임풍범. 와, 이 결정적인 장면 사실은 중앙 쪽에 노빼가 있는 선수들이 없었던 청주였거든요. 네.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목포 선수들의 반응보다 임풍범이 먼저 반응하면서 이번에는 헤더 득점으로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풍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왼쪽에서 크로스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풍범이 높게 날아올라서 결국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측면에서 결국에는 크로스 선택을 했었던 이 왼쪽에서 크로스가 있었고요. 네. 지금 수비가 이풍범 선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어요. 네. 이풍범이 먼저 반응하면서 김민상을 높이에서 이겨내면서 헤더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막바지 하위 팀에 조금 속해 있는 팀들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는 평택이 또 창원과 함께 이 우승 경쟁에 좀 고춧가루를 뿌려냈고요. 네. 현재까지는 청주가 목포에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목포를 좀 더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에서 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겠지만 측면 수비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전인규가 높게 띄웠습니다. 자, 등지면서 지켜냈고요. 아크 정면 문경민 접어놓고 자, 빠져야 합니다. 들어! 골이 2대0 2점 찰리다는 청주FC입니다. 야, 이번에는 손민우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이 목포의 수비 공간을 확실하게 뚫어냈고요. 손민우가 침투하는 공간으로 확실하게 패스를 해줬던 문경민의 침착한 도움도 이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리그 막바지 청주FC가 이제 FC 목포를 홈에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번 시즌 청주가 가장 아쉬웠던 포지션이 바로 저 중앙의 미드필더들이었거든요. 네. 아, 이 패스가 들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손민우의 침투하는 과정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청주FC 손민우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네, 손민우도 완벽하게 터치를 앞쪽으로 가져가면서 이휘숙 골키퍼가 반응은 했지만 너무나 손민우에게는 좀 손쉬운 장면이었고요. 네. 크로스 높게 헤링경합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명성준의 패스 살짝 멈칫하면서 김범이 띄워줬어요. 박스 안에서 김성진! 골! 말의 골을 기록하는 김성진! 스코어 1대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목포 입장에서는 뭐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승점 1점이라도 획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김성진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서 동점골을 첫 번째 팀의 만회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FC 목포 선수들은 시간을 계속해서 체크해 달라라고 주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양 팀의 경기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나 치열한 경기. 네, 청주 선수들도 어떻게든 버티는 흐름이 있었던 후반전이긴 했는데. 네. 목포가 역시나 이렇게 경합을 시켜주면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세컨볼 싸움에서 김성진이 볼을 획득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임대준이 끝까지 머리를 댔기 때문에 김성진에게 도움을 한 차례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침착하게 잡아놓고 왼쪽 골문 구석을 노렸던 김성진. 우선 팀의 만회골을 기록했고요. 청주FC의 이한